자, 오늘 첫 번째 제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게 초란입니다. 초란. 초란이라는 거는 이제 달걀, 계란, 뭐 어떤 게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달걀을 식초에 담근 걸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초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란이라 그러면 그 마트에서 파는 이제 그 식초 그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트에서 파는 식초도 뭐 물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천연 발효 식초. 저희들 유인균으로 만드는 천연 발효 식초를 가지고 초란을 만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유인균으로 발효한 진짜 천연 발효 식초를 가지고 초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초에다가 계란 넣으면 됩니다. 계란 넣고 이렇게 쭉 두게 되면 이제 계란 껍질이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싹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그대로 단단하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먹는 방법은 이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살 꺼내가지고 그냥 하나를 다 드시면 돼요. 계란 하나를 드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저 식초하고 계란 껍질하고 서로 만나게 되면 이제 중성이 됩니다. 이 중성이라는 거는 맹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냥 맹물처럼 닝닝합니다. 이제 그 국물, 요 국물은 여러분들이 마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초란이고 먹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서 계란은 넣고 저렇게 이제 계속 두게 되면 새하면서 계란 껍질이 살 녹아버립니다. 그냥 저절로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드시는 거. 그게 초란이죠. 자, 요거는 콩입니다. 콩을 이제 식초에 절인 거죠. 초콩. 요렇게 이제 절어놨다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믹스기나 아니면 과일 주스 같은데 과일 같은 거 요렇게 주스로 해가지고 요걸 하나씩 드시면 이제 또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초란, 초콩 요렇게 먼저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그 유명한 감향주입니다. 감향, 감향주인데 조선 시대를 통틀어 아주 유명하신 이제 우리의 어머니, 영원한 어머니 두 분이 계시죠. 하나는 신사임당 한 분은, 한 분은 장계양 할머님입니다. 신사임당은 이제 이런 이제 붓글씨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저 대나무, 뭐 난, 죽,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서화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어머님이시고, 장계양 할머님은 음식입니다. 음식. 조선 시대 때 이제 우리 이제 조상들이 드셨던 음식을 한 500가지, 제가 기억으로 지금 500가지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가지 정도를 책으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음식 디미방. 음식 디미방입니다. 서점에 가면 판매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때 어떤 음식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가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안에 조선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드셨던 술 담그는 방법이 또 술이 한 57가지인가 적혀 있습니다. 그 57가지 중에서 이 감향주 제조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근데 이제 감향주는 이제 원래 누룩이죠. 찹쌀 누룩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이제 누룩을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막 이게 막 저도 이제 옆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해 봤는데 막 좀 모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어깨가 뻗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그걸 우리는 간편하게 유인균으로 누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인균으로 누룩 만드는 거는 너무 쉽죠.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유인균으로 누룩을 만들고 유인균으로 발효를 해 가지고 감향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품질로 따진다 그러면 맛이나 향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500년 전 전통이
낫겠죠. 근데 지금 뭐 현대 공예, 지금은 이제 공예 세상이잖아요. 공예 세상에서 옛날과 같은 그런 오리지널 맛과 향이 과연 날까? 저는 그런 의문을 품어 봅니다. 그런 걸로 따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인균으로 간편하게 만드는 이 감양주가 오히려 더 우수한 그런 품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술은 이렇게 찐득찐득합니다. 찐득찐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떠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떠먹는 술이에요. 요구르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 이제 입에 넣으면 그냥 찐득찐득한데 이렇게 떠먹으면 입에 살을 녹습니다. 녹는데 요거 한 병 다 먹으면 취합니다. 소주 한 병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얼얼하면서 술이 취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뒷방에서 이제 술을 만들어가지고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랑 이제 욕도 조금 하고 또 옆집 아줌마 욕도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양주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감양주를 만들어서 좋아하는 친구들 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술을 떠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하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